검은고를 연주하고 있는 김화복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통음악을 연주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현재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이 타이틀을 현금현금으로 지었는데 현재의 검은고를 연주한다는 뜻인데요. 현재의 사람들이 공감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고 즐길 수도 있는 저를 뒤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내가 추구하는 음악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양한 아티스트들과 협업하면서 나 자신의 새로운 모습들을 끊임없이 찾아가고 있는 가야금 연주자 성유진입니다. 어떻게 하면 연주자로서 건강하게 자생할 수 있을까? 밸런스를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가야금과 나만의 단둘이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가야금과 독대하면서 나 자신을 좀 돌아보기도 하고 가야금만의 소리와 매력을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통 판소리와 창작 판소리를 두루두루 열심히 하고 있는 소리꾼 김소진입니다. 제가 요즘 독파하고 있는 것은 판소리를 이야기로 들려주는 작업을 하는 것에 열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판소리의 좋은 음악적인 그런 소스들을 이야기와 접목시켜서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요즘 계속 연구하고 독파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립 뉴웨이브는 중간을 돌아볼 수 있는 큰 기회입니다. 제 공연을 관객분들이 어떻게 보시는지 제 이야기가 잘 전달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마루나! 마루나! 국가 무용유산 진도 다시래기 전송 교육사 강민수입니다. 아버님이 예능 보유자로 계셨던 다시래기 전승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우리 소리 바라지라는 팀의 일원으로서 신작 준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연희 전공이었다가 우리 소리 바라지를 만나면서 소리와 극을 계속 연습 중이고 이 수림 웨이브에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향상이 됐는지 저를 한번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